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1회 수질환경기사 4과목 공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공정시험 기준 여러분 1회차 시험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시험 보셨을 때. 근데 요거 공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짜 꽈랑만 면할 수 있게 지금 문제를 내놨다는 거 보고,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문제 61번 볼게요. 자, 계산 문제죠. 자, 지금 보시니까 뭐가 나왔냐면, 네, 95.5%의 황산 비중, 용액 비중 나왔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0.5 노말농도 250ml를 만들 때 황산이 몇 ml 필요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X 구해야 될걸 X로 이렇게 정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구하는 건 뭐예요? 네, 요거죠. 0.5 노말농도란 얘기는 0.5 당량 per liter. 요거는 리터는 용액의 리터고, 그 다음에 당량은요, 네, 황산의 당량이에요. 요게 나오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봤더니 얘 지금 이 용액이 부피가 나왔죠? 얼마? 0.25 리터죠. 250ml면. 그래서 0.25 리터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맞췄고요. 위에 있는 거 우리 주어진 거 가지고 당량을 만들어야 돼요. 자, 지금 봤더니 지금 우리 x ml 있다고 해봅시다. 그죠? 지금 우리 구하는 거 x ml면 이 ml를 이제 ml 얼마 필요하냐? 요걸 이제 우린 당량으로 지금 바꿔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당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 x ml 있다고 하면 자, 이 ml를 보세요. 우리 ml를 주어진 비중을 이용해서 그죠? 뭘로 만드냐? 네, 그램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그 그램을 이제 당량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 뭐가 돼요? 네, 당량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요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주는 게 비중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1ml에 1.83g이에요. 여러분, 비중이 1.83이잖아요. 그러면은 단위에 따라서, 자, 큐빅미터일 때는 톤, 그죠? 그 다음에, 리터면 킬로그램, 그 다음에 밀리리터면 그램, 요 단위가 되죠. 그죠? 밀도 비중은.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만약에 물이라면은 요게 1.83이 아니고 1이고, 저 비중값에 따라서 질량에다가 요렇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밀리리터니까 우리 그램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얘는 1몰에 계산하시면 분자량이 네, 98이죠. 그죠? 98g이고, 황산은 이가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몰이 이당량입니다. 그래서 98g이 이당량이 돼요. 요렇게 하면 계산 틀려요. 왜냐면 지금 얘가 100%일 때고, 지금 95.5%라고 했기 때문에, 네, 0.955를 여러분 곱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셔서 솔버에서 여러분 요 x를 미지수로 놓고 계산하시잖아요. 그러면 값이 x가 3.5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볼게요. 저 노말핵산 추출물질의 정도 관리로 맞는 것은. 야, 이 문제 여러분, 노말핵산 추출물질 보통은 이제 얘가 뭐냐 정의를 물어본다든가 정량한계를 물어본다든가 이런 거는 물어봐요. 그죠? 아니면은 들어가는 뭐 지시약이라든가 이런 시약이 뭔지. 근데 지금 정도 관리는 처음 물어보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는 게 나왔어요. 정량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옳은 거 찾으래요. 노말핵산 추출물질 정량한 게 0.5? 맞죠. 그래서 답은 쉽게 찾아요, 여러분.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이거는 솔직히 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해설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표준, 상대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5여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측정값이 25% 이내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 일단 정확도가 110%여서 재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랬는데, 우리 정확도 값은 얼마? 75에서 125% 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110이 들어가니까 재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그런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상대 표준 편차 요거는 아니죠. 요 내용은
아니고 정밀도가 25% 이하면 돼요. 그러니까 10%면 재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맞춰서 봐주셔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외우라고 하면은 이것까지 여러분 공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고난이도 문제 아주 구석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유형 문제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답은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아는 걸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1번으로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63번 문제. 자, 이건 빈출이죠. 여러분 꼭 맞춰야 되는 거. 우리 투명도 측정할 때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투명도 판 지름 30cm 맞죠? 구멍의 지름 5cm 맞고 구멍 몇개 뚫려 있어요? 8개 뚫려 있어요. 맞고요. 투명도 판의 무게는 2kg 아니고 3kg입니다. 2kg는 어디서 해요? 추달 때, 추가로 추를 달 때, 그 추가 달때 2kg짜리 달죠. 그죠?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투명도를 보실 때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숫자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